광복회 광주 전남지부가 역사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광복회 광주 전남지부는 13일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한국 독립운동과 카이로 선언이라는 주제로 역사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뉴라이트 사관인 건국절 논란과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 등이 설명됐습니다. 이어서 단국대 역사학과 한시준 교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 잘못된 것은 역사를 권력을 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자기가 유리하게끔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듯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을 못 가지고 그 권력이 사라지면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권력 10년 동안 바꾸려고 했던 역사가 나중에 다시 뒤집어 지죠. 세계에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